네, 양평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과 함께하는 민주개혁진보세력의 정치연합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윤영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속담 잘 아시죠? 세살 벌어 네등 간다 속담 들어보셨죠? 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도 들어보셨습니까? 네! 손버릇 나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야죠! 일찍 어릴 때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 허위 경력 논문 조작 그리고 이제는 고속도로까지 말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인 줄만 알았더니 그냥 박절해서 남이 건네는 뭐 백 정도는 뇌물로 그냥 대놓고 봤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세 살 버릇 제때 고쳐주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이 버릇 누가 고쳐야 됩니까? 윤석열이 고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이 고칠 수 있습니까? 딱 봤더니 한통속입니다. 이제 그 버릇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고쳐줍시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앞장서서 김건희 여사와 한통속인 윤석열 정권 제대로 버릇 고쳐주고 국민 위한 국정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꼭 기억해 주시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는 범민주개혁진보세력의 정치연합 더불어민주연합과 함께 이번 4.10 총선 반드시 승리합시다.